아니 이제 와서 일을 그런 식으로 치우려면 어떡하자는 거요? 우리 무조건 저 계약서대로 할 거니까 어디 두고 봅시다. 이런 망한 놈들 같으냐고. 이 칼만 하도 이게 순달강도잖아 이게 그냥. 사장님 안에 계시지? 네. 근데 아까부터 주무시는지 조용하신데요? 그래? 아버님. 어? 안 계시나? 아버님! 좀 어떠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쉬면서 안정 취하시면 금방 괜찮아지실 거야. 그만. 괜찮다는데 호들갑은. 에이, 지훈이 얘기 못 들었어요. 이이가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대잖아요. 아 그러게 제발 화 좀 죽이고 사세요. 아 성질나게 안 하는 천진걸 어쩌려고. 어, 일단 약 좀 잘 챙겨 드시고요. 이번엔 진짜 매형이 큰일 하셨어요. 에이 내가 뭘. 사실 그냥 나오려는데 아버님 방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거야. 뿅 이렇게. 선생님. 어, 차옥 씨. 아니 괜찮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래? 어, 제가 할게요. 주세요. 아, 됐어요.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요. 아니요, 주세요. 이런 거 제가 할게요. 아, 그럼 부탁 좀 할게요. 이게 무슨 부탁식이나. 이거 세탁실에다. 어! 어, 준혁 학생! 준혁 학생! 아, 아! 아, 어떡해? 아, 괜찮아요? 아, 아! 아하! 저 사장님, 결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 예. 저,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어, 괜찮으셔.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아, 예. 자, 수고해요. 예, 예. 저기. 어? 저, 사장님 퇴원하시면 다시 회사로 나오는 겁니까? 당연한 걸 뭘 물어봐? 아니, 저 그게 사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일선에서 물러나신다는 소문이 파다해가지고. 그럼 회사 일은 어떻게 하고? 아, 부사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에이, 우리 아버님 성격 몰라서 그래. 이 뭐 하나라도 당신 성격 안 거치면 불안해하시는 거 어림없어. 그래도 계속 그러실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러면. 예. 가뜩이나 할아버지 때문에 정신없는데 너까지 거들어야 됐어. 아, 누구 뭐 다치고 싶어서 다쳤나? 아, 그렇게 멀쩡한 계단에서 구르긴 왜 굴러? 그게... 아, 내가 바로 뛰었어. 왜? 아, 연초부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 손수 왜? 어? 아, 보냈는데? 에이, 그럴 리가. 어? 어떻게 됐어요? 부러진 거예요? 아, 아니에요. 그냥 뺀 걸. 아, 미안해요. 괜히 나 도와줬다가. 아, 뭐가 미안해요. 저 진짜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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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 어, 저 잡아요. 방으로 갈 거죠? 네. 가요. 조심해요, 조심. 조심. 됐어요, 이제. 오빠 갖다 줄게요.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 아니에요. 들어와요. 부사장님, 접니다. 아, 왜 퇴근 안 하고? 아, 부사장님 출출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부사장님, 날개 좀 드시죠, 날개. 아, 아니야, 아니야. 많이 먹었어. 아니요, 저기 부사장님처럼 높이 높이 나실 분들은요, 날개를 많이 드셔야 돼요. 무슨, 이 풍수장 취했어? 아, 취하긴요. 대신에 저는 저 가슴살을 먹겠습니다. 응? 앞으로 부사장님을 가슴으로 모시겠다는 각오로. 사람 좀. 근데 저 사장님이요. 이번 일이 아니었어도 그 사실 부사장님한테 다 넘겨주고 애저녁에 은퇴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 부사장님? 아, 봉순장 취했어. 그만 마셔. 취하긴요. 아, 그게 사실이고 그게 순리인 겁니다. 에? 아버님이 날
믿어주시지도 않는데 뭐. 그게 잘못됐단 얘기예요. 사장님이 헛것날 주자도치 그렇게 역정문화지 혼을 내시니까 부사장님이 더 위축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솔직히 부사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정말. 고마워. 아이, 고맙긴요. 왜 그러세요? 손가락까지 씹어 먹을 뻔했네. 다 조심하셔야죠. 형님. 형님? 봉지장이 나보다 나이가 위지 않나? 아, 부사장님, 그 형동생은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 형동생이 나이로 따지는 거지? 아, 그런가요? 아무튼 전요, 진짜로 형님이 사장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그 사장님이 버텨봤자요, 기껏해 1, 2년 아니겠어요?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예. 술이나 마셔. 형님, 예. 정말적이네. 맛있겠다. 아유, 개코같이 냄새는 잘 맡아요. 미안하지만 니들 건 없어. 저희 맛만 보겠죠? 예, 맛만 봐서 뭐하게. 감지를 만나지. 마름, 저희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맛만 봐, 맛만. 와, 잘 먹겠습니다. 내가 무슨 죽돌이야?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 안 돼요. 그러다 좀 다치면 어떡하려 그래요. 앞으로 이럴 때 저 불러요, 알았죠? 아, 하세요. 에이, 참. 아. 뜨겁세요? 아니요. 뜨겁다. 입천장이 다 되어서 까질 정도로. 퇴원은 언제 하세요? 아, 내일 검사 결과 나온다니까. 괜찮다면 오후쯤 퇴원해야죠. 쉬시는 김에 며칠 더 푹 쉬시시 그래요. 회사 일도 있고 여기 누워있으려니까 좀 있으셨어. 하긴 병원복 입은 선생님 모습보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선생님 모습이 더 어울려요. 훨씬 더 섹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아, 하세요. 뜨거우세요? 아니요. 아, 뜨거워. 이렇게 뜨거운 걸 자꾸 남의 입에 막쳐놓냐. 내가 자기 입에 이런 걸 막쳐놓으면 좋은가? 네. 저, 사장님. 뭐, 사장? 아, 봉실장 왜 그래, 진짜? 아, 어차피 있으면 되실 건데 뭐 미리 좀 부른다고 누가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지. 예, 저기 저 오늘 저 임원들 저 신년회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아, 그 봉 실장이 알아서 잘 하겠지. 봉 실장이 알아서 해요. 예, 형님. 아, 그 밖에서나 그렇게 부르라니까. 예, 형님. 그래서 수현이 남자친구랑 수미 남자친구가 운동장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글쎄 둘이 완전 싸움을 못하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네. 어, 나 얘 데리고 침수론 다녀올 테니까 점심 자기네들끼리 먹어? 네, 준혁 학생 침 맞으러 가나 봐요. 어, 유명한 침수론 있다 그래서 침 한 대 맞춰보려고. 아, 잠깐만 같이 가.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야, 신신아, 나 지금 뭐해? 어? 나 별거 안 하는데? 아, 그럼 얼른 일로 와. 나 블록 써야 되는데 머슴 같은 게 하나 필요해서. 머슴? 아, 블록 쌓기 하게? 같이 하자고? 하, 누가 너 같은 꾸지이랑 같이 하재? 머슴이 필요하다고, 머슴이! 얼른 뛰어와! 얼른, 얼른! 동작 봐라! 전 진짜 형님이 사장님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까짓거 사장님이 아무리 버텨봤자 기려야 1, 2년 아니겠어요? 아, 나 정 사장인데.
아버님 벌써 퇴원하셨어요? 별거 없지? 아, 예. 아, 근데 저 며칠 더 쉬시지 않고 왜? 아, 충분히 쉬었어. 그리고 오늘 임원들 신원회도 있고. 거기 참석하시게요? 아, 신원회에 내가 빠지면 돼. 저도 있는데. 네가 있으면 뭐? 나가, 나가. 예. 그렇다고 그냥 퇴원했단 말이야? 아버지 진짜. 오셨어요? 어. 침 맞았어요? 어. 아 근데 맞아도 뭐 효과가 없네. 아, 맞기 전보다 통증이 좀 가라앉는 느낌 없어? 가라앉기는 순 엉터리 침 같은데. 뭐가 그래? 아, 자 엎혀. 어, 방까지 엎어줄게. 엎긴 내 엎어 내야. 좀 많이 뺐나 봐요. 사장님은 건강 괜찮으신 거죠? 아, 그럼. 벌써 퇴원하셨어. 조금 이따 여기 들리실 거야. 네. 조 사장님. 응? 제자 한 잔 받았어요. 어. 네. 아, 벌써 취한 거 같은데 괜찮아? 아이, 취하겠냐. 아, 이럴 때 취하지 언제 취하겠어요? 그래, 고마워. 고생 많아. 아, 이게 고생은요. 사장님. 꼭 실장. 아, 예, 부사장님. 제가 진짜로 부사장님을 얼마나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 알아, 알아. 진짜 앞으로 제가 부사장님의 왼팔, 오른팔, 심장, 허파, 좌뇌, 우뇌, 양다리 다 되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그래, 나도 봉 실장만 믿어. 사장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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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예.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술은 못하고 부사장한테 카드 몇 개 놓고 갈 테니까 오늘 마음껏들 먹고 마셔. 아, 예. 신현이가 늦었는데 올해도 잘 부탁해. 성질 더러운 사장하고 머리 나쁜 부사장 뒤에서 보필하는 고생들 많은 거 다 알아. 아, 아닙니다. 말씀만. 사장님, 말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뭐야? 아, 사장님 성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부사장님 머리가 왜 나쁩니까? 에? 이 친구 이거 취했구만. 왜 이래? 잊지도 못할 소를.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건. 아이, 놔봐요. 진짜 해대로 너무하잖아요. 아니, 왜 이래 정말. 홍 실장 그만해. 막말로 사장님. 우리 부사장님한테 너무 그렇게 막 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사람이 좋으니까 참아주니까 말이야. 어? 사람 무슨 종부듯이 말이야. 사람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홍 실장 그만해.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하고.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올해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거야. 어? 위험해요! 아, 저, 괜찮아요. 아, 괜찮긴요. 계단 오르내릴 땐 혼자 하지 마요. 위험해요, 진짜. 어디 가요? 아, 세호랑 애도 좀 만나. 집으로 오라 그러지 다리도 이런데. 아, 집에 있기 좀 깝깝해가지고. 아, 됐어요. 이제 제가 가는데요. 조심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성북동입니다. 네, 이사장님이요? 회사 가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세경 씨, 아침에 보니까 대문 옆에 애들이 이상한 낙서 해놨더라. 그것 좀 빨리 지워버려줘. 어? 지금 낙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긴요. 목발은 왜 부러졌어요? 아, 지나가는 차에 깔려서. 정말요?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아. 괜찮아요. 근데 왜 나왔어요? 아, 아줌마가 벽에 낙서 좀 지우라 그래서. 아, 낙서요? 그 제가 금방 지웠는데 애들이 이상한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아, 네. 저 갈게요. 목발도 없이 어딜 가요? 아,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어? 새 학생이랑 친구도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아, 저기 사거리에 있는 카페요. 들어가세요. 아,
같이 가요. 그럼 거기까지 데려다 줄게요. 아,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됐어요. 빨리 가요. 저한테 좀 기대요. 예. 저한테 좀 기대라니까요. 아, 많이 기댄 건데. 하나도 안 기대는 것 같은데. 빨리 기대요.